사실은 그 지금 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게 군축 문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한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의 지금 서로의 대치 상황에 대한 그러한 그 남한의 안보 문제 관련해서 어떤 한 측에서는 지금 아까 정 교수님은 군비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한쪽에서는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강하게 뭐 북한에 맞서야 된다 이런 이제 또 굉장히 감정적인 또 대응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을 저희가 잘 효과적으로 이 논의를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런 디베이트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런데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이런 질문을 왜 한국 학자들이 누구도 하지 않는 아무도 하지 않는 거를 좀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이 원자 핵무기를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안보의 세계 안보, 미국의 안보에 엄청난 문제가 된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3천 개, 5천 개를 갖고 있는데 북한이 한 6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왜 아무도 안 하는지 그런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디베이트가 없어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과연 북한이 뭐 너대 한 5~6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미국은 3천 개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는지 3천 개, 5천 개가 6천 개 있다고 네. 하는데 그럼 6천 개하고 5개나 6개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게 어떤 안보에 진짜 위험이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서 북한이 그런 핵무기를 쓸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핵무기 역사를 보면 핵무기라는 거는 그 일본 이거 2차 대전 빼고 나서는 소련과 러시아의 그 패리티에 있어서도 그렇고 핵무기는 사실 쓸 수 없는 무기거든요. 그걸 쓴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자기도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무기라고도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의 핵무기가 엄청난 세계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왜 그런 논리가 안 나오는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탈핵이나 원자력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국내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 원자력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우리가 산업 그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그 주장들이 반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보수면 안보를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 지금 25개인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북한의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핵무기를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에다 미사일 하나만 쏘면은 그거로 남한은 끝이 나는데 남한 전체가 멸망하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걱정하면서 왜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한 그 리스크 문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 지성인들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디베이트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비 사상이라면 각 다양한 그 시각에서 지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토론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